오늘 배우는 이제 나사 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좀할 건데요. 나사 가공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황사 정사과는 약간 좀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좀 다릅니다. 뭐 깎는 건 똑같은데, 근데 이게 활용도가 약간 다르다는 걸 우선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얘는 정밀 가공은 아니에요. 황삭 정삭은 얘는 정밀 가공에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황삭도 뭐 정밀 가공은 아니죠. 황삭은 그냥 빨리 깎기 위한 하나의 공정이고, 짧은 시간에 가공한다. 그리고 정삭이 이제 정밀 가공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C3반에서 주로 맞추는 공차는 100분의 1, 이 공차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가공을 하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밀 가공하는 거를 열심히 이제 배운 거죠. 정밀. 근데 이제 이 이후에 배운 나사는 사실 정밀 가공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차가 되게 널널해요. 공차가 얘는 뭐 거의 뭐 0.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용되는 거죠. 엄청 크게 적용되는 공차가.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좀 뭔가 좀 뭐라죠? 그 정밀하게 치수대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공차가 널널하기 때문에 굳이 치수가 정해진 대로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68페이지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나사의 그 값에 맞춰서 그 가공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가공 데이터. 우선, 여러분들이 그 나사에 대한 제도를 우선 좀 배우셔야겠는데, 우선 나사는 M으로 표기하죠. M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집어넣고, 피치를, 그러니까 P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값을 집어넣어요. 여기 값이 이제 E. 또는 주로 많이 쓰는 게 P, 1.5를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값이.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선 M이라는 거 있죠. M. 이 M이라는 거는 보통 삼각나사를 말해요. M이라는 거는 보통 삼각나사. 보통 삼각나사라는 게뭔 말이냐면, 생김새가요. 생김새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인데, 삼각형 모양인데, 요 각도 있죠. 각도. 각도가 다 60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통 삼각나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나사를 깎겠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M으로 표기하는 게 M.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 있죠? 이 숫자. 이 숫자는 이제 외경, 내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외경, 내경에 따라 달라지죠. 기본적으로 외경. 이런 외경 형상에서는, 순나사죠. 순나사 같은 경우에는 요, 바깥, 지름, 요걸 뜻해요. 파이 2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20. 그래서 보통 삼각나사고 직경은 20파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 요게 피치의 약자고 피치. 피치라는 거는 일정한 간격을 말해, 일정한 간격. 그 다음 그 간격 값이 얼마냐, 2mm라는 뜻이에요, 2mm. 그래서 지금 거기 교재 6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피치라고 써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고, 위에 나와 있죠,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삼각형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또 삼각형 모양이 또 있죠. 삼각형에. 거기에 꼭지점에 꼭지점. 이 간격을 이제 피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 피치값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이게 2mm냐? 아니면 1.5냐? 그렇게 이제 구분을 시키시는 거고요. 여러분 현장 가시게 되면은 피치 1, 피치 1.5, 피치 2, 피치 3, 뭐 그런 거를 많이 깎게 되실 거예요. 저도 제 경험상 그런 거 많이 깎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깎게 되실 거고, 아니면 피치 1.25라든지, 아니면 피치 2.5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깎을 수 있습니다. 주로 깎는 건 피치 2나 피치 1.5로 많이 깎을 것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걸 깎으려면 여러분들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면, 가공 깊이. 그러니까 깎는다는 거는 가공 깊이가 무조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가공 깊이가 얼마냐? 그게 핵심인데. 예를 들어 피치 2 같은 경우에는 피치 2,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피치라고 써있는 항목을 좀 보세요. 그 피치라고 써있는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피치 1서부터 피치 4까지 써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쭉 나열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피치 2라고 써 있는 곳에 밑에 보면 1.19라고 써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1.19?
이 1.19가 가공 깊이에요. 가공 깊이. 근데 주의할 점은 얘는